목요일도 아마 그렇게 될것 같아요. 붙여서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토요일날 부축해야 되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그날 일정을 빼는 것보다는 오늘 조금 더 하는 게 여러분들 편할 겁니다. 자, 이거 프린트 발표자부터 가죠. 자, 용영풀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가 어떻게 있을까,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 밑줄 친 부분만 하면 되죠? 네, 되죠? 자, 서포트부터 갈게요. 서포트 다 같이 무슨 뜻? 지지하다, 제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옆에 오른쪽 용영풀이 해석 한 명씩 시켜볼게요. 이쪽부터 펴봐. 오버하는 이쪽부터 펴봐. 거기 용영풀이 해석을 건의가 해볼까요? 서포트에 대한 영영풀이 해서 어시스턴스가 뭐야? 어시스턴스 뭐지 얘들아? 어시스트가 뭐야? 돕다죠? 도움이죠. 도움이나 용기를 제공. 격려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시험은 encouragement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encouragement의 반대말이 뭐야? 얘들아. 이렇게 반의어로 바꿔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격려를 제공하는 게 서포트 하는 거니까 그거 좀 조심합시다. 그래서 assistance, encouragement 단어 밑줄 그거 놓고요. 그 다음 additional 갑시다. 추가적인이라는 뜻이고 표지 영영풀이 해서 현재 준비되거나 가능한 것보다 준비되거나 아니 present present 뭐니 얘들아 형용사로 존재하는이죠? 뜻 써나 모르는 거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거나 available. 이거 뭐죠? available 사용 가능한 이용 가능한 사용 이용 가능한 것을 more than 그렇지 more than 보다 많이 그거보다 많이 그 이상인 것이죠. 그래서 more의 동그라미 추가적인 거니까 less than이 아니고 more than이야 그 이상을 제공하는 겁니다. present 무슨 뜻이라고 다 같이? 존재하는. 뭐 목소리 내서 해봐 뭐라고? 존재하는. available. 이용 가능.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ntribute 갈게요. 어디 어디 기여하다 원인이 되다. contribute 다음에는 또 긍정적인 단어가 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단어가 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영영풀이 해석합시다. 우리 용원아. 일단 to add to. add가 뭐야? 더하다지? 더하는 것. 즉, 뭐야? 계속하면. 다시, 안 들려. 좀 크게, 애들 다 들을 수 있게. cause죠, cause. cause가 뭐지? 야기하다, 명사로는. 원인이야, 리졸트의 반대말이야. 즉, something, 무언가의 원인이나 결과에서 play a role, 뭐죠? 역할을 하는 거. 그치? 좋습니다. 이건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shade 갑니다, shade. 그늘이란 뜻이고, 우리 경은이 해보자. 막고 있는 장소죠. 거기서 웨어가 우리가 배운 관계부사 웨어죠 지금. 그죠? 자, 블락킹 동그라미 햇빛을 막는 거야. 교묘하게 막 이런 걸로 바꿔내죠. 햇빛을 제공하는 장소 막 이렇게 바꿔내. 근데 이게 아니고 막는 장소 블락킹이야. 또는 이런 단어로 바꿔나올 수도 있어. 스크리닝. 스크린이 여러분이 아는 그 막다죠. 그래서 그 뭐야 우리가 선크림 하면 콩글리시고 선스크린 아니면 선블럭이라고 하잖아요. 스크린이 막다. 농구할 때 스크린이 막는 거죠. 그죠? 스크리닝이나 블락킹으로 바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쪽으로 가봐요. 오가 영영풀이
오피니언입니다. 무슨 뜻? 네. 의견. 우리 은지 해보자. 누군가의 믿음이나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생각. 그리고 어썸션이요. 어썸션 이 단어 좀 합시다. 자, 어썸션의 동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죠? assume. 가정하다는 뜻이죠. 이거의 명사가 assumption이니까 뭐야? 가정.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matter, 어떤 문제, 한 문제에 대한 한 개인의 신념과 아이디어와 생각과 가정들. 그게 opinion이죠. 그죠? 의견입니다. 어려운 거 없고. 자, reusable. 우리 승준이 가보자. 재사용할 수 있는. 자, 요것도 얘들아, 영영풀이 있는 단어 다 알아야 돼. 너네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자, 이 단어 뭐냐면 형용사입니다. capable 하면은 가능한, 능력이 있는 이란 뜻이고, 그냥 수거로 외워버리세요. be capable of ing. be capable of ing 하면 이거랑 똑같은 뜻이야. be able to 분,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할 수 있다. 한 번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곳에 될 수 있는. 있는 이제 수동태니까, 그죠? 한 번 이상, more than one, 3번 이상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니까 재사용할 수 있는 이죠. 그죠? 오케이. capable의 반이어로 uncapable 이렇게 나올 거야. 사용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 disappear 쉬우니까 사라지다. to no longer가 뭐니 얘들아? 더 이상 뭐뭐가 아닌. 그래서 be seen,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그렇죠? no longer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no longer 대신에 아까 뭐 실판에 좀 써 있었던 뭐 부정어도 있죠. hardly, 뭐 barely, rarely 뭐 이런 부정어들, scarcely 이런 부정어들도 들어갈 수 있어. 뭐 seldom 이런 거 들어가도 no longer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뭐 never가 들어가든지. 알겠죠? 아니면 not을 to 부정사 앞에 붙여서 not to be seen이라고 하든지. 알겠죠? 부정어 꼭 넣어야 됩니다. 그냥 direct, 직접적인 직행의. 우리 현우 기초의 무언가서로부터 곧게. 무언가의 소스가 뭐지? 현우야? 원천. 원천, 근원이죠? 근원으로부터 똑바로 오는 거, 직선으로 오는 거죠. straight 동그라미, 직선으로 오는 겁니다. straight, coming straight.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creative, 창의적인 봅시다. 쉬우니까 able to, 쌤이 방금 able to 뭐랑 똑같은 거라고 했어. capable of랑 똑같은 거라고 했어. 그래서 위에 있는 거랑 바꿔낼 수도 있어. able to make new things or idea. 새로운 것이나 생각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able을 disable 이렇게 바꿔놓고 unable로 바꿔놓겠죠. unable. 그죠? unable. 만들 수 없는. 그죠? able이어야 만들 수 있는이어야 됩니다. explanation. explanation. 우리 영준이. 설명이란 뜻. 사람들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도. 그렇지. 거기 헬프 얘들아, 거기 지금 무슨 동사로 쓰였니? 헬프. 엉덩이 푸시잖아 지금. 맞아. 전사역으로 쓰인 거지. help people understand. 맞니? 네. 자, 육가로 갑시다. 이건 1쪽부터 볼게요. 아마 뒷면일 거야. 자, prefer 갈게요. prefer 무슨 뜻이야? 그래서 우리 배웠지? A보다, A를 B보다 선호하다. 수거를 어떻게 해? prefer A to B죠. to B. 그쵸? to를 쓰죠. prefer는. 그거 조심하고. 자, 우리 정현이.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하는. 간단합니다. More than 더 좋아하는 겁니다. Reasonable 갑시다. Reasonable. 타당한, 합리적인, 그 다음에 가격이 적당한 이런 뜻도 가능하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 성훈아. 네. 공정하고 합리적인. 너무 비싸지 않아. 그렇죠. Fair 공정, sensible 합리적인. 다 동의어입니다. Reasonable하고. 그래서 unfair 이렇게 바꿔놓겠죠. Unfair. 그다음에 unsensible 이렇게 바꿔놓겠죠. 그런 거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쭉 가서 positive 긍정적인 겁니다. 자 우리 나은아. 의 feelings 감정들과 관련된 그죠? related to 뭐뭐 관련된 겁니다. 어렵지 않지? 그래서 거기서는 뭐 satisfaction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satisfaction의 반대말이 뭐죠? 불만종이 영어로 뭐지? dissatisfaction이에요. satisfaction 앞에 이렇게 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 영영풀이 쭉 얌체같이 바꿔놓잖아, 그지? 네, 뭐 hopefulness를 뭐 이렇게 이렇게 바꿔놓든지, 그죠? 희망 없는 것이라고 바꿔놓든지 이런 거 잘 봐. 알겠니? 자, negative는 쉬우니까 harmful, 해로워 또는 나빠 또는 not wanted 원해지지 않는 거, 부정적인 거. 넘어가. 다시 앞면으로. condition. 얘들아, 이거 해석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건이 한번 해볼래? 어떤 것이나 누군가가 있는 상태? 그죠? 일단 state는 영어로 뭐야? 그 뜻이 뭐야? 상태죠. 상태, state. 그 다음에 그 뒷문장을 어떻게 하냐면 무언가나 누군가가 그 안에 있는 상태야. 그래서 거기서 in이 의미하는 건 involve예요. involve 관련 있는 상태라는 거야. 누군가나 무언가 관련된 상태다. 그래서 거기서 in, in을 어떻게 바꿔놓겠어? 이렇게 바꿔놓겠죠. 이렇게 관련 없는 상태다라고 바꿔놓을 거야. 알겠지? 근데 in이야. out of는 관련 없는 거니까. in의 반대말이 out of거든? out of로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reliable 봅시다. reliable. 쉬우니까. that maybe. 그것이 어떤 거냐면 believed in. 믿어지거나 신뢰되어지는 것. so reliable입니다. reliable은 제가 그때 포인트로도 아마 잡았을 거예요. 이게 reliable이랑 reliant랑 이렇게 바꿔서 출제될 수도 있어. reliable은 여기서 무슨 뜻이었어 지금? 믿을 수 있는 일.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렇지. 의존하는. 이거 dependent야. 알겠지? 다르다 완전. 이거 조심하세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reliant랑 reliable 비교하는 거. concern, 우려, 근심, feeling of worry. 이거 뭐 해석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안 되지, 이거. 그 다음, personal 봅시다. personal. 우리 효진. 연관되는 것. 또는? 연관되는 또는 사람에 의해 경험되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렇게 된 거야. related to a person or experienced by a person. person이 교집합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사람과 관련된 또는 사람에 의해 경험된 개인적인 거지. 그 다음 fee 보자. 요금, 수수료입니다. 용원아. 그죠? 사용에 대한 지불되어지는 돈의 amount가 뭐야? 양이죠? 돈의 양을 fee라고 한다. 그 다음 weakness, 경은아, 약점. 오케이, 좋습니다. 대답해서 자르면 대시 someone이나 something 꾸미죠.
누군가나 무언가. 근데 그건 뭐냐면 not good, 좋지 않거나 not effective, 효과적이지 않은 것의 particular aspect. particular가 뭐지? 특정한 aspect는 측면. 오케이, 거기서 not이 중요해. not 동그라미 약점이니까 꼭 not이 들어가야 돼. 좋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측면이야. not을 빼면은 그거는 strength가 되는 거예요. 강점이란 뜻이 되는 거야. 거기서는 not이 꼭 있어야 돼. not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됐습니다. 실무하러 갑니다. 시그널, 신호란 뜻이죠. 자, 우리 은지. 빛이나 신호나 전기의 형태로 보내지는 정보. 기계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얘들아, 거기 ETS 이거 있잖아. 이거 어떻게 읽냐? 어? 이거 은근 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읽냐면 이게 풀 스펠링 아니거든? 풀 스펠링 아닌 사람. 일렉트로닉? 이게 풀 스펠링이야. etc. etc. 그래서 etc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기타 등등이란 뜻이야. 그래서 etc 나오면은 etc 하지 말고 etc 라고 하세요. etc. 기타 등등. and so on. etc. 잘했어요. 그래서 거기 in the form of 하면 뭐뭐의 형태로란 뜻이죠. 그죠? 빛이나 소리나 전기, 기타 등등 이 이런 형태로 기계에 의해서 보내지는 센트 되는 정보다. 그죠? 시그널, 신호입니다. nutrient 갑니다. 승정이 영양소, 영양분 화학 성분 또는 음식 that 어떤 거? provide 살아가는데 또는 자라는데 필요되는 것을 제공하는 그죠? 오케이. 살거나 자라기 위해 제공 필요되는 것을 제공하는 화학 물질이나 음식이다. 오케이. 다음 딜리버리 갈게요. 되게 기네요. 배달 전달 우리 현우. 전기나 물고 또는 사람이나 장소를 위한 물건을 배달해주는. 다시 해볼까요? 편지나 소포나 굿 상품을 사람이나 장소로 테이킹 가져다 주는 행위. 오케이, 가져다 주는 행위. 파슬 하면 소포예요. 파슬 굿 하면 상품이고. 오케이, 좋습니다. 딜리버리. 인텔리전스 갑시다. 지능 정보. 이거 하나씩 밀렸다. 인텔리전스 그 밑에 거야. 메이드 바이 휴먼스 아니야? 그 밑에 거다. 그 밑에 거 우리 영준아. 뭔가를 잘 이해하거나 배울 수 있는. 그렇지. 잘했어요. 인텔리전스 지능이란 뜻.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perceive 인지하다 감지하다. 정현아, 우리 팀 잘했어. 감각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죠? Recognize는 to be fully aware of. 자, be aware of 무슨 뜻이야? 알다, 인식하다죠? know죠? 그거 꼭 기억하세요. be aware of는 알다라는 뜻이다. 자, 이쪽으로 가자. 자, 센스가 좀 중요해요. 센스. 이게 시험 내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잘 보세요. 감지하다라. 그냥 근데 우리가 센스 외울 때 understand 정도로 외우거든요. 근데 잘 보면 to be aware, 방금 나왔던 거죠. 인지하는 거야. 무언가를. 그냥 without 동그라미 별표. 무언가를 보거나 듣지 않고 이해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감각으로 그냥 뭔가 느끼는 거지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야. 시험에 without을 with로 바꿔놓거나 while 같은 걸로 바꿔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안 느낄 거거든.
보고 들으면서 무언가를 인지하고 그 센스 맞지? 이렇게 가는 거지. Without이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알겠죠? 보고 듣지 않고 무언가를 인지하는 거다. 감지하는 거다. 내비게이트, 길을 찾다 항해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make one's way, 어떤 길을, 어떤 한 사람의 길을 한 지역을 통하여 만드는 것, 항해하는 겁니다. 그럼 Dear with 갑니다. 성훈아. 문제를 무언가를 통해 다루거나 해결하는 것. 아니지, 다시. search에서 problem, 문제와 같은 무언가를 다루거나 푸는 것, 그렇죠? 핸들이 아예 Dear with의 동의어잖아요, 그렇지? 있습니다. 마지막 equip 갈게요. equip 나은아. 붙이거나 put on이 뭐죠? put on? put on이 뭐예요? 입는 거죠? 무언가를 붙이거나 무언가를 입는 것. 특히 뭐? 유스풀 동그라미, 특히 어떤 유용한 것을 입거나 붙이는, 부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추다죠? 장비를 갖추다. 됐습니까? 넘어갔나? 영영풀이 이제 끝. 그럼 요건 안 할 거야. 단어는. 여기 레슨 앤 톡으로 가자. 다 안 할 거고, 이게 이제 도의 건데 이거. 도의가 좀 중요하다고 필기한 부분만 좀 보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 듣기 다 한 거잖아, 이거, 그지? 자, 거기 레슨 앤 톡 넘버 원에서 두 번째, 네 번째 줄을 같이 볼게요. 자, 과학실이 3층에 있다라고 하고, 지금 학교 쌤이 거기서 대어를 조금 중요 표시를 했습니다. 해석하면 나는 그곳까지 올라가길 원하지 않다. 그래서 there가 의미하는 건 몇 층이다? 과학실 3층이다 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 all the way가 무슨 뜻이래요? 줄곧 내내 완전 이런 뜻입니다. all the way. 제가 근데 수업 시간에 그냥 넘어가듯이 스치듯이 얘기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강조의 하나의 부사구다고 all the way 없어도 돼. 그냥 I don't want to walk up there 까지만 해도 되는데 All the way up there 에서 약간 아 거기까지 줄창 내내 가기 싫어라는 그냥 좀 강조 표현입니다. 그냥 All the way. 그래서 약간 내가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 얘기를 자꾸 하면 그 농구 이렇게 NBA 있잖아 이런 거 하이라이트 보다 보면은 해설자들이 All the way to the rim 이런 말 엄청 많이 쓰거든. 약간 from coast to coast. 약간 골대부터 다른 골대까지 완전 한 선수가 뛰어갈 때 할 때 All the way to the rim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주구장창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One elevator ride. 거기 ride 지금 중요 표시 되어 있죠. 거기서 ride는 타다가 아니고 타는 것이라는 하나의 명사로 쓰였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 doesn't use 하면 that 동그라미 쳐 있죠. 거기서 that은 그것이 아니고 그닥이라는 뜻의 부사다. 근데 시험에 대세 밑줄 치고 다음 중 이 밑줄 친 덱과 같은 용법으로 쓰인 걸 골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사니까 뭐를 꾸미겠어요? 여기서 덱은 형용사를 꾸미는 거야. 부사를 꾸미든지 형용사를 꾸미는 겁니다. That much, 그렇게 많은 에너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체크된 게 거기 taking care of 있죠. taking 동명사 주어니까 동사 무슨 취급한다? start S 붙인 거. 그 다음에, 쌤이 이거 포인트 잡은 거지. You have a point. 무슨 뜻? 일리가 있다. 동의어 뭐였죠? Make sense. In make sense. Make sense랑 동의어다. 그 다음 밑에 거 보면은, I found 그 현재 완료 결과 넘어가버리고, 거기 throw things away 있지, 얘들아. 이건 쌤이 안 짚었는데요. thing은 명사예요. 그래서 무조건 throw away 가운데만 넣는 게 아닙니다. throw away things도 가능합니다. 근데 시험에 throw away things 바꿔낼 거야.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냐 할 건데 맞아? 알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되냐?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it은 이거 인칭 대명사잖아. 반드시 여기 넣어줘야 된다. 알겠지? 네. 그거. 그 다음에 거기 필기하나 잘못된 게 있는데 네 번째 줄 보면은 it's because it saves resource랑 helps 일단 end로 병렬 구조는 이런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근데 거기 help 밑에 준사역이라고 쓰는데 여기 준사역 아닙니다. 거기 x 그으세요. 거기서 help는 준사역이 아니고 그냥 삼형식 일반 동사로 쓰인 거다. 정연아 잠 깨세요. 그래서 지금 help 다음에 protect 동그라미. 자, help는 무슨 목취예요? 두목취죠. 둘목취 뭐랑 뭐? 투랑 구. 투목취 무목취. 그래서 protect 대신 to protect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to encourage recycling is to encourage는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적 용법이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properly 적절하게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 properly가 꾸며주는 동사가 누굽니까? remind예요, separate예요. separate로 화살표. 적절하게 분리한다라고 꾸며준다. 넘어가. 자, 그냥 쭉 보겠습니다. 네, 세네 번째 줄. 자, mostly는 주로란 뜻이고, 대부분. be made of 한 무슨 뜻? of 대신에 뭐 쓴다고 했지? with나 from도 쓴다고 했죠. 오는 성분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다음 거기 별표된 거 보세요. 아니 근데 그게 뭐야, 그 도희가 그러는데 그 쌤 뭐 가셨다며. 아니 그 이거 가르치던 영어 선생님 뭐 다치셔가지고. 맞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어차피 학교 영어 선생님도 중요하다는 건 다 거기라서 이 중요 표시 된 거 뭐 여전히 중요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자, 거기 별표 친 거 보면은요, 중요한 거 제가 짚을게요. 첫 번째는 breakdown이에요. breakdown. breakdown이 그 자체 분해되다라는 자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지 않아. The back is broken down 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breaks down 이라고 쓰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전체 in 정도? in only 3 months. 단지 세 달 안에. in about 3 minutes. 단지 약 3분 안에. 뭐 이렇게 in 정도? 뭐 나머지는 뭐 어려운 거 없어. 왜 중요하다고 나는지 잘 모르겠어 사실은.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제가 포인트 잡은 거죠. can wait to 부정사 무슨 뜻? 너무 원망하고 싶다죠. 그죠? 너무 원망하고 싶다. can't wait 부정사. 그건 중요하다. 이건 시험 무조건 나올 겁니다. can't wait 부정사. 안 나올 수가 없어. 다음 C 보자. 자, 거기서 세 번째 줄 보면 sheep 있죠? sheep. sheep. 근데 여기서도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여기 단수 명사라고 써놨죠, 지금 여기 필기에. 근데 여기서는 어가 sheep 때문에 붙은 게 아니라 park 때문에 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sheep이 단수가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뒤에 있는 sheep 있죠. 얘는 확실히 복수야. 왜냐면 동사가 아니까. 알겠지? are there 잖아. 그러니까 sheep 무조건 복수야 여기서는. 알겠지? 그래서 sheep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된다라는 거. sheeps 이런 거 없어. sheeps 하니까 이거 욕 같은데. sheeps. 자, 그 다음에 거기 so 접속사 별표인데 나 이거 왜 별표인지 모르겠어. 이거 기억나냐 용원아? 학교선생님 수업하신 거? 이 so가 왜 난 별표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그 다음 밑에 또 나왔죠? can wait 부정사? 뭐 그 정도입니다. 넘어가. 자, 이제 이거 좀 잘 봐야 되죠. 여기 예문들이 시험에 특히 많이 나온다면서. 그치? 잘 꼼꼼하게 봅시다.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뭐 여러 가지로 쓰일 때 뭐 가주어 진주어 감옥적어 진목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붙일 때 어떻게 붙이죠? 포 플러스 목적격. 반면에 그 포 앞에 있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이나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일 경우에 거기 보이죠? kind, nice, foolish, wise, brave. 거기 별표 쳐 있지? 거기 표시 좀 해. 너희들도 형광펜이나 빨간색으로 좀 표시 좀 해.
거기 where라고 써있죠? 어? 안 써있네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거 그 generous랑 polite 추가되어 있습니까? 어 요거 좀 추가 좀 시켜 거기다가 사람의 성격으로 generous가 무슨 뜻이죠? 어 관대한. 그 다음에 polite는 무슨 뜻이야? 어? 어 공손한 예의 발언이라는 뜻이잖아. 요런 것도 잘 나와요. 추가시켜놔. 이런 게 나올 때는 for가 아니고 뭐를 쓴다? over를 쓴다. 맞지? 그래서 거기 예문 다 볼게요. 역할 밑에 예문. It is difficult to jump that high. 그렇게 높게 뛰는 것은 어렵다죠. 그죠? 여기서 that도 얘들아 부사야. 그렇게 높게야. that high.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라는 의미상의 축을 놓고 싶다. 그럼 어떻게? It is difficult for me to jump that high야. 여기서 왜 for를 썼어? of가 아니고. difficult. difficult은 사람의 성격이 아니니까. 그치? 자, 근데 밑에를 봐보세요. It is kind죠. kind는 사람의 성격이지. 그러니까 for you가 아니고 of you to invite me. So. It was brave. brave가 무슨 뜻이야? 용감할 사람의 성격이니까 역시나 of her, 그녀가 to go abroad alone, 혼자 외국에 나가는 것은 용감했다죠. 알겠지? 이거 시험 무조건 나오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자 밑에 체크 봅니다. 체크. 자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투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문장을 써봅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 예문 만들어져 있죠? 어, 해석만 한번 시켜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나은이까지 다 했지? 권희야 1번 이 넣어요. 응? 이 넣어요. 거기 넣어 있지 않아요? for us라고? 안 넣어 있어요? 다 지워졌어요. 아하 다 넣어 다 지워졌구나. 이거 숙제였다고? 아니 이제 숙제로 나올 것 같아요. 아 이제 숙제로 내주실 것 같다고? 네. 아. 그러면 웬 어 그런가? 숙제를 몰라가지고 1번만 같이 해봅시다. 1번 지금 같이 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남겨놓을게요. 여러분들 숙제를 위해서. 자 1번에 1번 보세요. 해석하면은 거기 big enough to 부정사에 있는 야 얘들아 형용사 부사 enough to 부정사 무슨 뜻이야? 너무 멍멍해서 엄마한테 하지. So that can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해석하면 cake은 공유하기에 너무 크다. 충분히 크다는 뜻이지. 근데 여기서 we를 넣으래.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하기에 충분히 크다야. 그럼 to 정사 의미상의 주어는 어디다 넣어야 돼? 무조건. to 바로 앞에다가 넣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 cake was